기체색이 어느 정도 건조가 된 이후에 첫 번째로 마스킹을 시작을 했습니다. 이번 작업에서 마스킹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닌데, 왜냐면 거의 뭐 직선 형태의 마스킹을 많이 하고 작업을 할 거라 그렇게 어려운 쪽은 없는데요. 한 번씩 이제 기체랑 날개가 접하는 면에 약간 곡선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여러 번 작업을 하면 됩니다. 근데 무엇보다도 혹시 이 곡선에 이렇게 붙였을 때 마스킹 테이프가 어느 정도 울어가지고 공간이 생기면 나중에 에어브러쉬로 뿌려보면 그 부분으로 도료가 이렇게 삐져나오거나 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꼼꼼하게 마스킹을 잘 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꼼꼼히 마스킹 작업을 했고요.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직선 형태라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었는데 한두 군데 정도만 신경을 쓰시면 마스킹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작업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 마스킹을 잘 붙이고 나서 또 다음 색을 칠하고 또 그 다음 색이 잘 마르면 또 다음 마스킹을 해서 도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